고려는요, 손, 거란, 여진, 일본 등과 교류했습니다. 아, 특히 송나라, 이 송하고 가장 활발하게 무역합니다. 고려의 인삼, 뭐 예나 지금이야. 네, 송과의 무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까지 고려에 찾아올 정도였고요. 바로 고려가 고레이아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고려에서는요,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합니다.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고려에서는 다양한 화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안녕! 내일도 꼭 하루